질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질 좋은 대접을 받게 돼 있고 내가 하는 활동이 질이 좋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질 좋은 대접을 받아요. 그런 교육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인성 교육을 지금 시키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면 내가 환경이 바뀌고 활동하는 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사회로부터 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연들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른 교육을 받으면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바른 것이 보이면 내가 지금 나를 보던 것하고 180도 다르게 환경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홍익 인간들이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교육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 동안거 때 공부하는 홍익 인간 인성 교육을 동안거 때는 누구든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1년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받은 교육 갖고 연구하면서 만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내 프로그램도 만들고 내가 사회에 나가려면 활동하려면 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홍익 인간들은 자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야 되고 팀이 있으면 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고 내 혼자 뛰려면 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들고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배우는 사람은 따르게 되고 우리가 미국을 가르치면 미국이 우리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지도자가 돼요. 이 대한민국은 인류의 표본이에요. 앞으로 후천시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하게 돼가 있어요. 바른 게 나오면. 그걸 인류가 다 따라하려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 이론이에요. 모든 걸 지금 흔들어버립니다. 너가 이것이 참 좋게끔 돼가 있는 것처럼 모양만 가차가 있어도 이걸 다 흔들어버려요. 세계를 전부 다 지구촌을 지금 인간이 사는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니까 흔들고 나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든단 말이죠. 흔들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찾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해동 대한민국의 홍익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바르게 잡아 들어가면 세계가 이글 비어났고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면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여기를 가리키면 여기에 지도자가 되고 이 지구촌의 모든 이 사람들을 가리키면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홍익 지도자들이에요. 홍익 지도자 하니까 뭐 내가 운동도 해라 뭐 하니 운동도 잘해야 운동도 가르치죠. 운동도 올바른 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으면 이걸 가르치면 세계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응. 왜? 몸도 다스리. 이 몸을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기운을 잘 쓰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왜? 이 몸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도 바르게 세워야 되고 우리 홍익 인간들이 교육받는 데 대해서 교육을 바르게 받아서 교육을 바르게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념이 있어요. 이념. 홍익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가 등망을 갖춰야 될 이 이념이 있단 말이죠. 요걸 이념을 받아들여서 내가 몸도 다스리면
바르게 서죠. 이념이 없으면 몸 바르게 세워도 또 돌아가요. 왜? 자세가 나빠지거든요. 이념이 있어서 몸을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돌아갑니다. 왜? 정신이 바르기 때문에 척추가 안 돌아가요. 척추를 바르게 잡아놔도 네 정신이 바르게 안 서면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환경이 비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세가 또 비틀어져요. 자세 비틀어진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 이래야 돼. 이 비틀어져가 앉는다. 거들먹거림이 앉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래야 돼. 그러면 또 이게 세우되는 거지. 이제 이 이념이 바르게 세운 자세로 해가지고 몸까지 다스리니까 이걸 교육을 받으니까 내가 자세가 반듯해지죠. 그러면 만병을 다스립니다. 약 먹고 다스리는 건 임시로 다스린 거고, 누가 수련만 해가지고 수행수련이 돼야 바르게 되는데 수련만 해갖고 몸이 좋아진 건 좀 있으면 또 망가져요. 수행해서 일어난 모든 것을 진리를 녹여서 우리가 이거를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도 바르게 잡아나가니까 내 사는 지표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직립식 이 직립식 인간은 척추가 바르게 써야 되고 척추가 바르게 썼는데 이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홍이 인간입니다. 이념이 담겨 있어야 되고 척추가 바르게 써야 돼. 그래서 바르게 걷는 거를 하라 그러고 태권도를 우리가 하라 그러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다 수련과 수행의 공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홍이 인간 인성 교육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길을 알고 바르게 사는 병은 다 고치진다 이 말이죠. 응? 바르게 못 살아서 병이 온 거예요. 바르게 못 살아서 비틀어진 거. 모르니까. 알면 돌아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너무 길게 풀어서 미안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중에 이게 나옴으로써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또 나와서 또 풀어갈 테죠. 오늘은 여기까지. 예.